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선 싸이와 괴물투수 류현진,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한류 스타부터 세계 유명 스포츠 스타, 정치인들의 얼굴이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는 이곳은 세계 캐리커처인 서울 현장입니다. 캐리커처는 굉장히 대중적인 예술입니다. 이 대중적인 예술이 깊이 있게 해석이 되고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작가들이 함께 공모하고 국제 캐리커처 협회가 후원을 하여 이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지난 5월 투표를 통해 선정된 한국인이 좋아하는 100명의 인물.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총 2,5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그중 210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대상의 영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그린 일본인 도모코 오가와라 씨가 차지했으며 부산에 사는 오율석 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려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따뜻한 이미지를 갈색 주조색을 살려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도서관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국내외 프로작가들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그림을 그려주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매주 주말에 진행되는 캐리커처 그리기 이벤트. 자신의 개성을 살린 작가들의 솜씨에 시민들은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충분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찰랑거려서 좋아요. 전시가 진행되는 7월 한 달 동안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세대 간의 벽, 그다음에 나라 간의 벽, 그다음에 어떤 신분 간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예술이 캐리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계 전시를 통해서 세계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을 만들고 싶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100명의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세종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